옆에 친구 전화로 여친이랑 싸우는데 엄청 살벌하네. 무슨 이유로 싸운대? 얘가 피방 가서 게임하느라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었나 봐. 크크. 너도 그런 적 있잖아. 그치, 크크크크크크크. 지금 웃냐? 뭐가? 크크. 웃지마. 기분 나쁘니까. 야, 갑자기 왜 우리가 싸워? 날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. 그럼 죽여. 무슨 소리야? 싫어. 그럼 귀찮지만 특별히 널 위해 내가 죽여줄게. 그것도 싫어. 그럼 어쩌라는 거야? 우리 아빠는 강아지 키우신 뒤로부터 보신탕 안 드심. 크크. 그러면 돼지도 안 드시겠네? 응? 너 키우잖아. 크크. 닥쳐라. 크크크크크크크. 왜? 우리 알고 지낸 지꽤 됐지? 그치, 크크. 갑자기 왜? 나너 좋아해. 일 없어지면 나랑 사귀는 거다. 아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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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도. 나 오늘 요리학원 다녀. 너가 잘할 수 있겠냐? 재밌을 것 같으니까 한번 배워보는 거지, 크크. 상담하시는 분이 평소에 요리 잘하냐고 물어봐서 라면도 배워 끓인다고 했음, 크크. 그래서 뭐래? 무슨 이유로 왔냐고 물었는데 미스터 초밥왕 보고 꿈을 키웠다고 함, 크크. 너도 나 못지않게 똘기가 충만하구만, 크크. 그래서 그분이 여기서는 파리 사심이라 칼질 어려울 텐데 혹시 써봤냐고 물었는데 음식 만드는 법 외에 다른 용도로는 써봤다고 함, 크크크. 크크크, 진짜 미쳤네. 야야야야, 얘들아, 지금 애플 스토어에서 에어팟을 공짜로 준대. 아, 진짜? 링크 좀 줘봐. 대신 마스크를 쓰고 총을 들고 가야 하지만 말이야. 크크. 허. 얘들아, 뼈 없는 동물을 뭐라고 하지? 순살 동물. 연체동물이잖아, 바보야. 난왜 순살 동물이 더 끌릴까?